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닭띠들은요, 내 것을 못 챙기고 좀 이렇게 털어내는 기운이 좀 많아요. 남한테 잘 하다가도 한 번씩 아니다 싶으면 호벼 파는 거 있잖아요. 좀 직성적인 거. 내 마음은 아닌데 앞뒤면을 감출 수가 잘 못해요. 싫으면 싫은 대로 직성적인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어쩔 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손해를 봐요. 우리 이러잖아요. 싫어도 좋은 척하고 좋아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닭띠들이 그런 거를 잘 못 감춰요. 그래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볼 때가 좀 있어요. 2020년으로 이제 들어가서요. 가을수 이제 하반기 운세를 좀 둘러볼게요. 28살 개우생 가지신 분들 하반기에는 좀 조심해 좀 많이 넘어가세요. 지금까지 뭐 잘해오신 것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특히 이 금전도 그렇지만 대인관계 때문에 내가 골치가 좀 많이 아파요. 늘상 믿었고 맨날 같이 다니는 이 동료나 친구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한테 내가 좀 뒤통수를 좀 맞을 수가 있고요. 특히 이 금전을 떠나서 하반기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개우생들이 좀 그걸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큰일은 없을 것 같고요. 마흔사 우리 신유생 가지신 분들 남자분들은 좀 괜찮아요.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업성이나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고요.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새 식구가 들어오고 주문량이 는다든지 거래처가 생긴다든지 하반기에는 내가 좀 많이 좀 움직이는 수가 많은데 문제는 좋은 기운에 너무 크게 벌리거나 그러면 좀 힘들지만 이 신유생 가지신 분이 정말 잠잘 시간도 없지만 손에 쥐고 가는 거는요 좀 양이 안 차시는 운이에요. 좀 더디게 가요. 그래도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차곡차곡 하시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것이 다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신유생 가지신 분들은요 내 것을 좀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뺏기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조금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하반기는 좀 조심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52살 우리 기우생 가지신 분은 금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신의 바람, 조상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띠예요.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금전은 금전이지만 다른 것에 신경을 써서 내가 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운이에요.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우리 52살 기우생 가지신 분들은 하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64세 정유생 가지신 분들은 터반에도 그렇지만 하반기에 이 몸수이수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. 꿈자리 몽상도 굉장히 좀 살려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끔 본인이 조심하셔야 돼요. 그냥 걸어가다가도 툭 다치고 지나가다가도 툭 다치고 이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정유생 가지신 분들은 건강관리만 좀 잘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76세 우리 을유생 가지신 분들은 정유생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요. 골치 아팠던 거 해결이 되지만 가족에서 식구에서도 기쁜 소식을 좀 들을 수 있고요. 집을 몇 개를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되팔아 갖고 또 다른 데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닭띠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76세 을유생이 괜찮고요. 그 다음에 52세, 40세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요. 닭띠 여러분 기운 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